오랜 세월 남도 땅을 적시며 흘러온 섬진강. 자연이 갖고 온 물길을 따라 수많은 생명들이 나고 자랐습니다.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한 실록의 계절. 고요한 산사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자연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정말 일상에 지쳤을 때 정말 이곳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이 자연이 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될 거예요. 숲은 아이들이 자연의 가치를 배우는 훌륭한 학습 공간입니다. 내가 집을 만든다는 게 신기해요. 좋죠. 좋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저도 힐링이 되고 애들도 힐링이 되고. 네.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 곡성으로 떠납니다. 옛 전라선 철길을 따라 관광용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이곳은 섬진강 기차마을입니다. 곡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답게 철마다 많은 이들이 기차마을을 찾는데요. 한식요리사 차민호 셰프도 곡성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저는 곡성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곳인지 상상만 하고 이제 찾아보기만 했는데 딱 내렸을 때 세트장 보이고 막 저기 관람차 보이고 막 꽃 보이고 이게 막 산 보이고 하니까 약간 지금 동화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너무 신나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찻길 걷는 것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잘하죠? 공간도 그렇고 분위기도 진짜 어렸을 적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와. 기차역 인근에 추억의 골목길이 마련돼 있는데요. 재밌는데요. 옛날 생각나고. 와. 그때 그 시절 추억놀이 그쵸? 옛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때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곡성의 여름이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이 계절. 들녘마다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름드리 숲이 우거진 이곳은 곡성 봉두산입니다. 차민우 셰프가 문화 해설사와 함께 숲을 찾았습니다. 네네네, 머리 두자예요. 봉두산 남쪽 골짜기를 흐르는 태안사 계곡은 푸른 숲길과 어우러져 멋진 산책로를 선사합니다. 네, 지금도 별로 비가 이렇게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많잖아요. 비가 좀 더 많이 오면 정말 예뻐요. 비단 물결 같이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서 물도 굉장히 시원해요. 손만 담궈도 뭔가 약간 에너지를 얻는 뭐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이 나던데. 여기는
다 녹음이 우거져서 뭐 햇볕도 가려주고 되게 시원해요. 네네. 거기다가 이 물소리, 그죠? 물소리가 나니까 당장 막 뛰어들고 싶고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네, 자연의 음악 소리죠. 네. 시원한 물소리가 소란했던 마음까지 말끔히 씻겨줍니다. 봉두산 중턱에 터를 잡은 태안사. 고즈넉한 풍경에 절로 발길이 닿는데요. 신라시대 창건한 이곳은 수많은 고승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천년 고찰입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왔는데 아, 길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장 안 된 길이 네. 참 명품길이 별로 없죠. 네, 네, 네. 비포장 명품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안사 올라오다 보니까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네. 이 이름 자체가 태안 크게 편하잖아요. 네, 아 크게 편안하다. 네. 국태민안의 태안. 네. 여기에 고려 개국의 도성국사 스승이 계시고 해체국사. 네네. 네네. 또 조선 개국의 네. 효령대군 발하가 있고 보물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국태민안.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좀 태평하고 네네. 편안할까? 그 평화를 위험하는 도량이다. 모든 이들의 평안을 기원했던 태안사. 마음에 쉴 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대알문, 황제한테 아뢰는다. 아. 임금의 아뢰는 대알문. 그래서 문이 네. 낮아가지고 아. 들어가면서부터 절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정말. 오랜 역사만큼 보물이 많은데요. 고승들의 자취가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옛날 수행하던 그들처럼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 또 힐링의 시간, 편안한 시간이 누구든지 오셔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여행자의 발길에 힘을 더해줍니다. 오곡면과 고달면이 마주한 이곳에 섬진강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침실습지가 있습니다. 강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자연형 하천습지로 섬진강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침실습지는 곡성천, 금천천, 고달천 이렇게 세 가지 천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대 습지인데요. 그래서 이 침실습지는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대요.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멸종위기동물인 사기나 아니면 흰꼬리수리 그리고 수달 등도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이런 곳에서 자연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생태적 보호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국가 보호 습지로 지정된 침실 습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600여 종의 생물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보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지금 다슬기가. 야, 다슬기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 자체도 지금 약간 흙이 씻겨와서 지금 된장을 이미 풀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다슬기를 싹 긁어가지고 이게 된장만 하나 딱 풀어가지고 이게 육수를 내놓으면 된장찌개 끓이는 거는 거전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침실습지. 아름다운 섬진강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신비롭게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침실습지의 숨은 장관입니다. 대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경이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섬진강 물줄기가 잠시 쉬어가는 자리, 제월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월섬이라고 해서 네. 진짜 약간 섬을 생각했는데 네네. 지금 보이는 건 약간 숲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월섬 이건 네. 어떤 곳이죠? 3, 40년 전에 이 마을에 살고 계시는 한 개인이 나무를 판매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 네네. 등 한 40여 종의 관목류를 재배했던 묘목 재배지였습니다. 그랬는데 섬진강 살리기 사업으로 네. 군에서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서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봐. 40여 년 전 제월섬에 뿌리 내린 나무가 섬진강의 아름다운 숲이 됐습니다. 소란스러운 도심을 벗어나 온전히 자연과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숲입니다. 여기 또 되게 좋은 게 차소리가 진짜 안 나네. 네, 안 나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도시의 그 백색 소음이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네. 상태에서 이렇게 네. 오니까 네. 되게 약간 신비한 느낌까지 네.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일상에 지쳤을 때 네네. 정말 이곳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이 자연이 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될 거예요. 아. 건강한 숲의 기운이 오롯이 전해집니다. 제월섬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소스 집어넣어서 버섯 당기면 뒤집어졌죠. 땅에 있는 버섯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토마토 잡아 넣어요. 내가 해줄게. 숲에서는 늘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커다란 나무에 줄을 매달아 오르는 트리 클라이밍은 제월섬 숲 체험 교실에서 특히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히치를 잡아서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히치를 잡아서 당기면 내려오죠. 걱정도 잠시. 다들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아이들에게 숨만큼 좋은 교실은 없습니다. 나왔다 하니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 환경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트리 클라이밍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돼서 되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아이들.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배우고 알아갑니다. 교과서랑 교실 속에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에서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의 도전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성취감도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 자원이 풍부한 제월섬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숲 체험 활동이 열리는데요.
숲속 버려진 나무들을 이용해 나무집 트리하우스도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길었던 홍수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무가 잘린 게 아니고 가위갈기 찢어져가지고 다 떠내려왔고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 나무를 활용해서 이곳에서 나무집 짓기를 짓고 있고요. 인간과 자연이 멀어졌던 것을 한 번 더 가깝게 좀 느껴보자. 야무지게 톱질을 해보는데요. 서툴지만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나무 잘라줬어. 이걸로. 그리고 나 집 지붕만. 또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먼저고 이 사이에 이제 피어서. 이 트리하우스도 처음 진행하는 교육. 가지 와서. 가을이야. 와서 그럼 직접 해보니까 어떤 거 같아? 내가 집을 만든다는 게 신기해요. 봄이 시작된 4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나무 집을 짓기 위해 재활삼을 찾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손길을 거쳐 완성될 숲속 작은 집이 벌써 기대됩니다. 좋죠. 좋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저도 힐링이 되고 애들도 힐링이 되고. 네. 복잡한 도시 생활보다는 이렇게 자연에서 좀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자연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집을 지으며 자연의 소중함은 덤으로 배웁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이 행복한 추억으로 쌓이겠죠.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 펼쳐진 신비로운 비경. 숲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자연과 생명이 공존하며 가치를 더해가는 곳. 생명의 땅, 곡성이 우리를 기다립니다.